오, 씨, 아!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저는 항상 리얼 리뷰를 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메시지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댓글을 달린 걸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바르면 입술이 두꺼워지는 틴트가 있어서 그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이 됩니까? 틴트를 바르는데 바르면 바르는 거지 입술이 두꺼워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일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바르면 입술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동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아니 글쎄 진짜로 이렇게 립스틱을 칠하기만 했는데 입술이 도톰해지고 뭔가 필러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입술에 발라주기만 하면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준다는 마법 같은 그 화장품 핫토미 초매운 립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에는 댓글을 봤을 때 이게 된다고 싶었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나서는 아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초매운 립 스파이시 핫, 그냥 말 그대로 립스틱에다가 매운맛을 첨가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 뭐 매운 음식 같은 거를 먹어도 입술이 조금은 두툼해지잖아요. 왜냐면은 맵고 자극적이니까 그 맛을 립스틱에다가 첨가를 해놨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건데 좀 과장 광고의 느낌보다는 진짜로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매운 틴트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틴트부터 발라보고 입술이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한번 비교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틴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화장을 또 하네요. 에? 에? 휴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입술의 모양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제 클렌징 티슈로. 자, 문제의 그 화끈한 녀석 핫토미 틴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 네,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막 냄새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막 맵겠다 뭐 요런 느낌이 나진 않아요.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입술 두꺼워질 거는 같아요. 매운 립이라는데 바르면은 얼마나 두꺼워질지 한번 이렇게. 이거 맞게 바르는 거 맞죠? 응.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른 다음에 몇 분 정도 지나면은 입술이 두툼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와우 화끈거려요. 땀이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일단 틴트의 맛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살짝이 뭔가 되게 핫하고 스파이시한 그런 맛이 감돌긴 해요. 근데 입술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니까 그냥 핵불닭볶음면 소스를 여기다 갖다 쫙 발라먹고 아우 따가 뭔가 뜨겁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면서 진짜로 입술이 지금 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와 이거 진짜 맵다. 지속성, 펌핑력, 맵기, 맥스, 제일 매운맛 틴트를 지금 발랐는데 와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후끈거리고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진 않대요. 그렇게 써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아픈 거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닐까. 와우. 자 여러분 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제 입술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두꺼워져요. 부어오르는데 겁나 뜨겁고 겁나 따갑고 겁나 아파. 화끈거리는 게 일시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르고 나서 5분 지났는데 계속 아파요. 따가워.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IC를 할 수가 없어요. 과대 광고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입술이 두툼두툼해지는데 입술의 건강에는 어떤 역효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다. 참 세상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구나. 와 여러분 이렇게 지웠는데도 지금 매운 거 먹어서 입술 주위가 같이 부어오른 것처럼 진짜로 입술이 두툼해졌어요. 일단은 입술 부은 게 좀 진정되면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되긴 되네. 요 녀석을 이따가 지속력 실험을 해드릴 거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그냥 일반 틴트에다가 캡사이신을 섞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느낌이 비슷해갖고 일반적인 틴트를 요렇게 해서 좀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캡사이신을 한 방울만 떨겨도 될 것 같거든요. 됐어. 자, 캡사이신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캡사이신이랑 살짝 해서 섞어서 자, 캡사이신이 묻은 틴트 초매운 립을 제가 만든 거죠. 과연 지금 혀에 들어갔어. 와 따가워. 자, 이 녀석도 후끈거립니다. 자, 5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틴트를 발랐을 때랑 지금 캡사이신을 섞어 바른 거랑 느낌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캡사이신과 섞은 틴트입니다. 3, 과연 2, 1. 이러니? 두꺼워졌어? 네, 확실히 캡사이신이랑 틴트랑 섞어서 바른 것도 이렇게 두툼해졌습니다. 부어올랐어요. 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캡사이신은 땀이 조금 난다. 네, 지금 땀이 송골송골 나가지고 아무튼 캡사이신과 틴트를 섞어서 바른 것도 비슷한 효과가 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의 지속력 과연 한 번 바르고 나서 두툼한 입술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입니다. 일단은 이 부은 입술을 진정을 좀 시키고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어느 정도 또 입술이 진정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예뻐지는 기름 험난하다. 요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다시 바릅니다.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 다시 발라요. 자, 다시 바를게요. 다시 바르면 내 입술이 또 두툼해지겠지? 네, 다시 5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틴트를 바른 지 5분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아까 막 캡사이신도 칠하고 이것도 아까 칠하고 해서 적응이 좀 됐는지 화끈거리는 거는 여전하긴 하지만 좀 아까보단 덜 아파요. 예, 네, 아까보단 참을만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과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두툼해진 입술이 계속해서 그냥 두툼해져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에 한 방이자. 네, 한 시간 동안 할 게 없어갖고 동네에 있는 빨래방에 잠깐 나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아, 섹시한 입술. 자, 현 시각 12시 29분입니다. 이 틴트를 바른 지 지금 한 시간 정도 됐고 제가 그 잠깐 빨래방을 다녀왔는데 지금 붓기가 다시 가라앉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끈화끈 거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아 이제 좀 괜찮다 하는 그 시간이 약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입술이 부풀어 올랐던 거는 그 화끈함이 가라앉으면서 같이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틈틈이 발라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사용했던 핫토미 초매운 립 총평을 해드리자면 확실히 입술을 뭔가 필러를 맞은 것처럼 또 두툼하고 섹시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바르고 나서 너무 후끈거리고 따갑고 뜨겁고 입술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답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를 꼭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